볼게요. The first person to 이거 10강이 4죠. 자,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입니다. Who followed a morality based on reason was Socrates.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강조하는 글이죠. 소크라테스가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따랐던 첫 번째 사람이었죠. 무엇을 도덕성을요. 무엇을 기반으로 한 on reason입니다. reason이면 이성이죠. 아까 이성 나왔죠. 그러니까 이성을 기반으로 한 도덕성을 따랐던 첫 번째 사람이 소크라테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접속사 데디아라고 얘기했대요. 접속사 데디아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no man is voluntarily weak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발적으로 뭐 하지는 않아요? 사악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됐어요? That, 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That one is weak through ignorance of the good. That furthermore, 나 지금 대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데요. 지금 대시 여러 개 나왔네요. 보니까 여기 된 나왔고요. 콤마 여기 된 나왔고요. and 여기 대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that 뒤에는 각각 완벽한 절이 나온 거 보니까 앞에 있는 said that 이 덱과 영렬 연결이 돼서 덱 4종 세트 접속사입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방금 전에 그 어떤 사람도 자발적으로 사악해진 것은 아니며, 두 번째, 어떤 한 사람이 사악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ignorance, 무지가 되겠죠? 무시보다는 여기선. 무지, 선에 대한 무지. 이것을 통해서 악해지는 것이며, Furthermore,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게다가, the good,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둘다 아니야. 모두 아니고 모두 아니야. 기쁨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며. 그리고 마지막 대시 나왔습니다. One, 한 사람이 cannot be master of anything.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아는 마스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Whatever it is,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조건이 뭐냐? 만약 뭐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삐리리리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 중에서 한 사람이 삐리리리 하지 않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마스터가 될 수가 없다. 뭐 하지 않으면 마스터가 못 되느냐야. 그럼 이거는 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네요.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그치? 난 이렇게 써요. 읽은 다음에 내가 이해한 바를 씁니다. 여기에 들어갈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여기다 몰아써야죠. 그리고 이것과 병치할 수 있는, 바꿔 쓸수 있는 걸 아래서 잡아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아마 아래에 있는 글들은요. 지금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가지가 있었지만, 요거에 맞춰서 말이야. 그쵸? He used to say that. 그는 테디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누가? 소크라테스가 말하곤 했대요. 접속사 테디아라고요. 접속사 테디아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The good. 선이라고 하는 것은 is to keep one's soul free. 한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불순함으로부터. impurity. 또 무엇으로부터? From all attacks of passion. 열정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한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evil, 악이라고 하는 것은 is always weakness, 약함입니다. 그리고 virtue, 이거 미덕이 되겠죠? 미덕은 항상 강합니다.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things, 여러 가지 상황이 things를 내가 지금 뭐라고 해석했어요?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상황이 appear to be, 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보일지라도, quite the opposite, 꽤 다른 것처럼, 반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미덕이 강하고, 그 다음에 evil, 악함은 항상 약합니다. 뭐야? 선이 이긴다, 이 얘기죠. 그리고 겉으로 보일 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폭군이 그리고 man tortured by a tyrant.
폭군과 폭군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반대 상황이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야. 한 명의 폭군은, 갑자기 왜 폭군이 나와? is, 다음에 weaker, is weaker입니다. 그쵸? 왜요? although가 지금 여기선, although가 양보절로서 삽입되어 있으니까요. 비록 모일지라도, 비록 그가 does not know it,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폭군은 더 약합니다. 아, 이런 거를 갖다가 저 김정은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저 새끼. 그치? 폭군은 이 새끼야. 약한 거야, 이 새끼야. 나쁜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그래요. Then, 뭐보다? Then, the person,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하게 후. 잠깐만. 후 다음에 여러분, 이게 allows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 가운데 들어간 거는 이 후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인식하고 아는, 무엇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하고 아는 바로 그 사람보다 폭군이 더 약하대. 근데 그 사람은 허락해 준대. 그 스스로가 to be killed by tyrant. 폭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바로 그 사람보다 폭군이 더 야가다. 소크라테스는 맨 마지막, 만약에 we can believe, 소크라테스는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플라톤의 다이알로그스, 대화법. 근데 아까 잘 얘기했어. 소크라테스의 우리 저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야? 플라톤이잖아. 근데 플라톤이 여기서 지금 대화법이라고 얘기했죠. 다이알로그, 대화. 이 대화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변증법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옆에다 뭐라고 썼어요? 문답법이라고 했죠.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애들이야. 플라톤의, 나 이거 나올 줄 몰랐어. 자, 플라톤의 어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플라톤의 대화법을 믿을 수 있다면, 잠깐만. used to set forth his ideas. used to in myth.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믿는다면 하고 가로를 닫고 소크라테스가 주어였네. 소크라테스는, 만약에 우리가 플라톤의 문답법을 믿는다면, 소크라테스는 used to set forth, 제시하곤 했다. 됐습니까? 앞에 내어놓는 건 제시하는 겁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in myth, 미스 속에서, 이 미스라는 게 여기서는 그의 신화라는 말이 될까?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건 아닐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보는 거야. 그의 아이디어가 진화라고 지금 답안지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어이가 없다. 지금 보면 플라톤의 대화편을 믿을 수 있다면 됐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생각을 우화로 설명하곤 했다. 쓰레기지. 답안지에 있는 그대로 읽은 거야. 미스라고 하는 게 신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여기 우화라고 했으니까. 신화보다는 잘못된 통념? 잘못된 이야기? 살짝 그런 느낌. 우화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뭐 별로 중요하진 않게 우리 가자 그냥. 미스로 그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놓곤 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가 나오셨어요? 콜론 나오셨잖아요. 땡땡. 힘좀 줍시다. 그리고 그냥 높은 것도 아니고 가장 높은 원리는 분명하게 땡땡 이하입니다라고 했으니까요.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Since. 여기서 since는 이유라기보다는 때문에가 되겠죠? Evil is defined as self-ignorance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정의되어져? 스스로 모르는 거, 무지. 스스로에 대한 무지로서 정의 내려지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스터가 되는 조건은 뭡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네 무식한 거 알아라, 이 자식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스터가 되기 위한 조건은 스스로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을 여기서 찾아야죠. 네. 그런데 지금 unless니까 만약 뭐뭐하지 않으면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스스로가 무지하게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으면인데,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다 아는 것이 그걸 포함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런 글은요, 너무 좋은 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융합적 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플라톤의 대화법, 그쵸? 이런 것들을, 변증법,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조금 이게 내용이 약간 생소하신 분들은 두세 번좀 집중적으로 요거 반복해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